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알고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책은 60쪽, 61쪽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풀어왔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바로 수학책 6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1번과 2번 줄넘기를 1시간과 아이고 얘는 왜 종종 떠나 모르겠어요. 줄넘기를 1시간과 소모된 열량 사이의 대응 관계를 알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시간 1분에 11kcal, 그러니까 2분에 22kcal 곱하기 2를 하면 12를 하면 되죠. 그 다음 그러면은 6에다가 12를 곱하면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66이 되겠죠. 그 다음 110에다가 12를 곱하면 110이 되겠고요. 그다음 15분을 하면 165kcal, 그다음 660에서 거꾸로 가려면 11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나누기 12를 하면 되겠다. 12를 하면 얼마인가요? 12를 하면은 60이 되겠네요. 60. 1시간을 하면 660kcal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하면 되겠죠? 자, 줄넘기를 1시간이 네모분일 때, 자, 네모입니다. 소모된 열량을 자신만의 기호로 나타내어 보세요. 그 기호를 사용하여 줄넘기를 1시간과 소모된 열량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소모된 열량을 나타내는 기호, 무엇이라고 표시를 할까요? 선생님은 이걸로 한번 해보겠어요. 얘로. 자, 눈으로 하겠습니다. 눈 킬로칼로리. 자, 그러면은 소모된 열량의 눈알은, 자, 눈깔사탕. 자, 눈알은, 얘는 네모분, 분. 자, 운동한 시간을 곱하기 12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곱하기 12를 하면 되겠다. 자, 또는 네모는 눈깔. 자, 눈깔. 갈수록 못 그려지고 있어요. 나누기 12를 해도 되겠죠. 자, 이거 둘 다 다 맞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앞뒤로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볼게요. 슬기의 나이와 연도 사이의 대응 관계를 알아보세요. 라고 있습니다. 자, 2019년도에는 1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올해네요. 2020년도에는 몇 살일까요? 13살. 그러면 13살이면 6학년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여태 우리는 슬기가 5학년인 줄 알았는데 6학년이었단 얘기네요. 다음, 그럼 11살일 때는 몇 년도일까요? 그쵸? 2018년도. 그 다음 20살일 때는 2027년에 20살이 되어서 슬기가 군대를 갑니다. 이때 군대를 가요. 그리고 22살에 군대 제대를 합니다.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하겠죠. 자, 제대를 할 때는 몇 년도일까요? 27, 28,
2029년도가 되겠죠. 그래서 2029년도가 되겠다. 그래서 이 나이와 연도 사이의 관계는 여기에서 더하기 몇 년이 몇을 해줘야 되죠? 2007을 해줘야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는 2007을 나이에다가 2007을 더하면은 현재 연도를 그 연도를 알 수가 있겠다. 그럼 2007년도에 태어난 것일까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나이를 이야기를 한 거니까는 실제로 태어난 거는 2000 슬기가 태어난 건 2008년일 겁니다. 그쵸? 자, 2008년에 태어나서 그러면은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우리 5학년 친구들은 2009년이겠네요. 2009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12살이죠. 자, 아마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2009년생일 것 같네요. 슬기보다 한 살 어려요. 자, 다음 쪽 보겠습니다. 슬기의 나이와 연도 사이의 대응 관계를 기호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슬기의 나이 네모. 자, 어려운 거 쓰지 않도록 하겠어요. 아까 어려운 거 쓰니까는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연도 동그라미 라고 할 때 두 양사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나이에다가 나이 네모에다가 더하기 몇이라고 했죠? 2007을 하게 되면 연도가 되더라.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한 사람에게 공책을 두 권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사람의 수와 공책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잘못 이야기한 친구를 찾아 옳게 고쳐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슬기가 말하기를 대응관계를 알면 사람의 수가 많을 때도 공책의 수를 쉽게 알 수 있어. 그쵸? 대응관계를 알면 사람의 수가 많아도 자, 한 사람이 두 권씩이죠. 한 사람이 두 권이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50명이다. 50명이면은 여기에서 한 사람이 두 권이니까는 사람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두 권씩 하게 되면은 공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50명이면 곱하기 2를 하면은 50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손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대응 관계를 나타낸 식. 별 곱하기 2는 마름모. 별과 마름모를 사용했네요. 별은 공책수. 자, 이건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 안 그래? 공책수가 아니라 사람이어야 되죠. 공책수면은 공책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되면은 두 명이 공책 한 권을 써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부분 바뀌었으니까 충기 너 땡 틀렸어. 똑바로 해라이 충기. 다음 지혜 볼까요? 사람의 수를 네모, 공책의 수를 세모라고 할 때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는 세모 나누기 2는 네모라고 했어요. 자, 세모가 뭐죠? 공책.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을 나눗셈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 공책 다음에 2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공책 나누기 2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책을 세모라고 했으니까는 세모 나누기 2는 사람 네모죠? 사람 네모. 자, 이것과 똑같죠? 자, 똑같기 때문에 지혜는 맞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친구는 누구다? 그쵸. 준기다. 준기. 준기. 바보. 자, 이걸 고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책의 수는 자 공책은 사람의 두 배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저기에서 말한 식이 별 곱하기 2는 말
얘기라고 했기 때문에 자 별은 자 별은 사람 수 사람 수가 되겠죠 수 그 다음에 마름모는 공책 수이다 라고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려 생각하고 마지막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상황 하나를 쓰고 그 상황에 알맞은 식을 세모와 네모를 사용하여 써보세요 아 선생님 또 열심히 또 써야 되겠네 뭐라고 할까 네 아우 자 손님이 또 금방 또 왔다 가셨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중기가 틀렸으니까 중기를 써볼까요 자 중기가 준기가 가진 연필의 수 수를 얘를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가 가진 연필의 수 내가 가진 연필의 수 자 얘는 세모라고 할게요 보다 중기가 가진 연필의 수는 내가 가진 연필의 수보다 보다 아이고 왜 또 보다 세 자로 많다 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식을 나타내게 되면은 중기의 연필 수가 중기의 연필 수 네모는 내가 가진 연필의 수 세모보다 세 자로 많다 했으니까는 더하기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식을 만드는 것보다 이 상황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팔도 아프고 자 여러분들은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서 한번 식을 나타내 보도록 합니다 지금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서 모두가 다 맞았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간혹 실수를 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이해가 잘 안 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탐구 수학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